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아침입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말레이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의료 시스템은 다룬 적이 없어 가지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클리닉 일반 이제 동네 의원 같은 게 있어요. 클리닉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뭐 감기나 이런 데 같은 거는요 클리닉 같은 데다 갑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좀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50링깃에서 100링깃 주면요 의사 닥터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예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항생제나 뭐 이런 일반 약들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거를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줘요. 그래갖고 일반 클리닉이 있고 두 번째는 국립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뭐 안방 호스피털이나 뭐 제너럴 호스피털 같은 경우 KLCC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은 이제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저렴해요. 국립병원이니까. 근데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외국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은 한 50링깃에서 100링깃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뭐 수술을 하거나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한다면은 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사립병원. 이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애기 때예요. 이제 두 살, 세 살 이럴 때인데 이런 테이블 모서리에 칵 찧어가지고 여기가 푹 찢어진 거예요. 깊게. 그래갖고 막 놀래갖고 이제 가까운 사립병원 갔어요. 갔더니 외국인인지 알아요. 그래갖고 그 간호사 하나가 우리를 탁 줄도 안 서요. 그냥 바로 접수도 안 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버려요. 뭐 마취 아이들이니까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약간 좀 헤헤 웃는 마취가 있어요. 반마취 같은 거죠. 그 마취를 하고 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꼬매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병원비가 얼마냐 했더니 5,000링깃이라 하더라고요. 5,000링깃.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지금 치팅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 야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아파 에머전시로 왔는데 가격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 치료한 다음에 5,000링깃 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 제가 너희들은 진짜 이거 페어런츠 마음을 이용하는 치팅 아니냐 이 병원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이제 안 되는 용어로 막 따졌어요. 막 그랬더니 얼마 있냐 하더라고. 그때 제 주머니에 한 700링깃 정도가 있었어요. 700링깃밖에 없다. 이거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700링깃만 받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립병원 같은 데는요 그냥 의료보험 없이 좀 뛰어난 의료진인 건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가, 그러니까는 비싸요 여러분. 근데 뭐 이제 개인 보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뭐 건강검진이나 이제 이 나라 사립병원을 잘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보험비가 보통 한 150에서 한 200링깃 정도. 뭐 나이에 따라 다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후로는 사립병원을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주변에 댕기가 걸리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댕기입니다. 댕기가 뭐냐면 동남아시아 댕기열을 갖고 있는 모기인데 이 모기한테 물리면요 온 삭신이 다 아파요. 저도 뭐 몇 번 걸린 것 같은데 저는 면역력이 좋고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댕기가 걸리면 여러분 되게 아프고 가끔 뭐 죽는 분도 계세요. 주변에 어떤 분이 이제 댕기가 걸렸는데 안방에 있는 뿌뚜리 호스피털 사립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갖고 갑자기 입원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이 댕기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몽키아라 집값이 비싸고 로컬 애들이 몽키아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키아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지대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방충망을 전혀 안 쳤거든요. 근데도 모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기가 없어요 그지. 뭐 가끔 한두 마리 뛰는.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일수록 갈수록 여러분 모기가 많이 못 끼어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방 같은 데는 여러분 좀 저지대예요. 저지대. 안방 같은 경우는 그 댕기열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특히 안방 에비뉴 사시는 분들은요 댕기가 많이 걸립니다.
몽키아라에서 댕기 걸려갖고 뭐 잘못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아직 없고요. 안방에서는 뭐 뻑 하면 댕기 걸렸대요. 근데 댕기 걸리면 우리가 뭐 댕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정환 아시죠? 신정환. 신정환의 필리핀 댕기 구라 사건. 그 정도로 댕기가 위험합니다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거는요. 뭐 뭐냐 뭐 말라리아 뭐 열대병이라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잘못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오시면은 이제 풍부한 열대 과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섭취하시고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로 건강들을 지키시고 될 수 있으면요. 좀 내가 많이 아파.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한국 가셔갖고 치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 메디컬 시스템은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건강 문제를 받아봤는데 만약에 제가 좀 많이 아파. 이 나라 많이 아파서 병원 왔는데 이 나라에서 좀 그래요. 저 같으면은 한국 가서 치료 받을 거예요. 비행기 값을 내더라도. 그래도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잘못됐다는 분도 많아요. 아침부터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좀 큰 병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시다가 좀 큰 병이다 싶으면 한국 와서 많이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죠. 우리 외국 나와 사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의료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막 한 15만 원씩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이고요. 나와 있으면 안 내고 있어요. 나와 있으면. 들어가서 내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나름 의료 시스템들이 그래도 잘 돼 있어요. 뭐 클리닉, 국립병원, 사립병원 초이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웬만한 뭐 작은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저는 클리닉에서 수술도 했었어요. 혓바닥에 자다가 뭐 혀가 살이 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자꾸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가생이를. 살살 깨물다 보니까 덧나가지고 계속 아프고 그랬어요. 몇 년을. 그래갖고 아 이거 뭐 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 나 여기 아프다고 그래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아 형님 저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치료했어 했더니 그 안방에 있는 뭐 클리닉에서 치료를 했대요. 그래, 얼마냐 했더니 200명이 주고 했대요. 근데 바로 갔죠. 마이 프렌드 레코멘데이션에서 왔다 했더니 인디아인데 인디아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보더니 아 이거 리무브 해야 된대요.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마취하고는 싹 잘라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세균 덩어리가 많다. 이거 딱 잘라내면 그냥 지금까지 그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 그 제가 그 전에 여러분 사립병원 가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만년기 달래요. 만년기. 그래갖고 야씨 만년기시면은 3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럼 한국 가서 내가 치료를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었어? 그래갖고 아픈데도 참고 있었어요. 되게 막 신경 쓰게 막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신경 쓰게 아팠거든요. 그다음 이제 아는 후배가 아, 형님 그거 가서 저기 가서 해보세요. 그래갖고 가서 200링이 주고 싹 잘라냈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났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200링과 만링이 차이 뭐 10배 어 몇 배 차이야? 50배 차이나 50배, 50, 5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립병원은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예약도 해야 돼요. 보험이 있는 분들은 사립병원을 보내드리고 보험이 없는 분들은 저같이 클리닉이나 국립병원, 국립병원 가고 우리 큰아들 이 뼈 붙였는데 여러분 세 번 붙였습니다. 한 방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국립병원은 약간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뭐 뻥카 하나도 없이 실화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뭐 나름 다른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는 되게 비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캐나다 계시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의사 만나보기도 예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 나와 사는 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아프시면 한국 가셔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결론은 이렇고요 여러분. 근데 말레이시아도 한국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이스의 폭이 세 가지나 있다. 예,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항상 열심히 하는 두어 두부 채널이었습니다.